오늘도 참 좋은 날, 약간 히터를 틀어도 따뜻한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축제에 한 분씩 전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얼치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다 적용했을 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 곳이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가만 있어봐.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봐.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만 듣고 안 가.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한 가지로만 얘기하지 않고 양면으로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냐. 그러니까 검을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망하니까. 아, 그래서 검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6절 보니까 시작. 이제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응? 검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아주 잘못된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써먹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비유로 얘기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니까 비유를 말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말. 어떻게 상식은 통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상식이 통해야 돼. 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은밀하게 하는 거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뭔 또 은밀하게 해? 골방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걸 몰라요. 구제한 걸 몰라요. 아, 나는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난 신기한 게 서해안에 왜 기름 유출됐을 때 교회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가서 기름 닦아. 내가 정확하게 말해 100만 명 이상 갔습니다. 거기. 근데 뉴스에는 거의 안 나오고 어떤 분이 가서 잠깐 한 거는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시작.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을 하게 하여라. 등불을 켜가지고 숨겨두면 안 되듯 보세요. 크리스찬의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만 하면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게 하는 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교단이 뭘 했다 얘기하면 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뭐라고 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자꾸 떠벌리냐고. 자빠졌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기. 그러나 제가 그것도 네 박자로 풀어봤어요. 착한 일을 하고 알려지면 1등이야. 착한 일을 했는데 안 알려지면 2등이야. 착한 일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알려지면 3등이고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안 알려지면 4등이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2번이 착한 일을 하고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 너희 착한 행실을 알아야 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요. 지나간 일들 속에 제가 또 이게 관심 있게 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하고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도 좀 느꼈을 텐데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모든 방송과 뉴스가 대통령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더라고. 내 느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은 대한민국의 천주교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두 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나는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한 다름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소문은 풍성합니다. 한 분은 돌아가실 때 엄청난 투자를 했고 한 분은 돌아가셨을 때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고 해서 조용히 치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저 백부장이 왜 칭찬듣는 믿음이냐? 주님 말씀대로 하시면 된다 그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냐? 바로 본문을 의지하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냥 삶이 법을 어기지 않는 법 안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착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 시작.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착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착함이 자기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그냥 착한 사람은 어디도 많아. 세상에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착한 사람. 그렇지.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저렇게 착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착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조명환 교수입니다. 이분이 죄송한데 좀 덜 떨어진 분입니다. 얼철철하신 분이에요. 이해력이 확실히 본인이 뒤진대요. 그래서 TV를 보고 다 웃을 때 자기는 못 웃는데요. 왜 웃지? 하고 있다가 설명을 들으면 그때 웃는데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형광등이래. 형광등. 예. 공부도 못합니다.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꼴찌 같대요. 그래서 꼴찌가 박사됐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연찮게 아시는 교수님이 만난 거예요. 예. 영환아, 예. 대학 가야지. 예. 꿈이 뭐야? 꿈이 없대요. 그 머리 가지고 꿈 꿀 수도 없고. 그런데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수요 그랬대. 뭐이가 교수야? 에? 꼴찌가. 꿈이 뭐요? 잘 들으세요. 교수님을 역추적해 보세요. 틀림없이 반에서는 1등, 전교에서는 등수 안에 드신 분들입니다. 꼴찌는 교수를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건국대를 가거라. 그래서 교수님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공과대학 미생물공학과를 가면 된다. 왜? 미달이다. 그 대학을 간 이유는 적성이 맞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는데 미달.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과목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미달학과가 세월이 지나자 그게 지금은 최고의 인기학과가 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그 대학 교수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도저히 뭐 공부할 형편이 안 되는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연결하는 게 아동구호연맹을 통해 미국에서 에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양자를 삼아서 양어머니가 돼서 매달 15불씩 45년 동안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에드나라고 하는 양 어머니가 돈을 매달 15분을 보낼 때 돈만 보는 게 아니고 꼭 편지를 써서 돈과 편지를 같이 보내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이 엄마가 양 엄마가 세 문장을 씁니다. 영어로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세 마디. 어떤 편지를 쓰든지 그렇게 세 마디는 꼭 쓴 거예요. 무려 45년을 도움을 받고 이분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반응이 내가 예상 못한 이런 반응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설교하고 듣는 거요. 이래야지. 쓸데없이 왜 그 사람을 도왔다냐. 우리 아들이나 도와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럼. 그 엄마가 98세 때. 보고 싶더래요. 왜? 한 번도 못 뵀으니까. 근데 왜 못 뵀냐? 본다고 간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계속 완곡하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인간 된 도리도 아니고 자식 된 도리도 아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그냥 갔대요. 자식 갔대요. 집에 갔는데 그분
동생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애들은 결혼시키고 혼자니까 이모죠, 이모. 두 분이 사는데 도착했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기다리는데 2층에 계시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무려 2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더래요. 자기는 생각했대요. 안 왔어야 됐는데 내가 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또 짚고 넘어갑시다. 제발 상상을 하려면 좀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옳지, 시작. 어차피 상상이니까 어떻게 하자? 긍정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안 왔어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와서 엄마 화나신 것 같은데 안 보려고 그러시는데 나 가까이 오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2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왜 늦었나 봤더니 이 98살 먹은 할머니가 45년 도와준 양아들이 오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어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 손질을 최고로 잘하고 화장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잘하고 루즈를 다 칠하고 그거 빼고 내려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몸단장을 하는데 딱 2층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자기는 엄마를 본 게 아니고 천사를 봤대요. 희소식 98살 먹어도 천사 될 수 있다. 옳지, 시작. 그걸 좀 속된 용어로 늙은 천사라 그러는데 98을 먹어도 천사 될 수 있다. 너무 고마워서 곱게 안고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얼굴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어쩌면 45년 동안 그렇게 저를 도울 수 있었어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이때 어드나 에드나 엄마, 양엄마 하는 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명환아, 나는 하나님께 저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에게 갚은 것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구나.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5불이 아니라 15,000불을 도왔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 키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바로 이 말씀, 이 말씀 한마디가 이 할머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바로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여 구원받음이 증명되고, 이 말씀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착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착한 일이 귀중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입양합니다. 우리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입양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서울대 남학생하고 이대 여학생이 어떻게 연애를 하다가 실수로 애가 덜컥 생겼는데 도저히 얘들 둘이 결혼해서 키울 수 없을 때 버려진 애기 있으면 그거는 괜찮다네. 아주 선호한다네. 왜? 틀림없이 이대 몸매에 서울대 머리를 닮은 애라고 믿고 그런 애를 고른대요. 그것도 부모가 누군지 절대 알면 안 되게끔. 두 번째, 남이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냥 샥 감쪽같이. 그것도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대요. 왜? 아들은 좀 딸보다 복잡하다네, 키웠을 때. 그런데 외국 사람들 입양은
물론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뭐 불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분은 누구를 입양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못난 애기들.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못난 애기를 있으면 그런 애를 주세요. 자,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우리나라와 서양이 어떤 문화적 차이가 생기냐? 서양은 이미 그 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닌 걸 알아요. 왜? 모습이 색깔이 원체 다르니까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식의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 사랑하는 자식이 친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애가 외국인 엄마하고 와가지고 서툰 한국말로 저는 친엄마를 찾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모든 걸 이해합니다. 그냥 보고 싶습니다. 내 친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려줘요. 우리 애가 저렇게 친엄마를 찾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친엄마 있으면 좀 나와달라고. 얘를 만나달라고. 자,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래서 남의 새끼는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른 정은 다 없고 낳은 정만 찾아간다고.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감이 오죠? 서양은 애를 사랑합니다. 애를. 애를 위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합니다. 애를 위하니까 애가 그토록 보고 싶은 엄마를 찾아주고 싶은 게 서양 사람인데 나를 위하니까 이 애의 친엄마가 나타난 난 사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열 배 잘 살아도 우리는 수준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경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격의 배경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말씀 위에 인격의 배경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헬렌 켈러를 하려고 하지 설리반 선생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없이 헬렌 켈러가 나오겠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없는데 헬렌 켈러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 선생님이 있어야 그 애가 나오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에드나 양 엄마의 마지막 먹고 사는 직업이 슈퍼 점원이었대요. 나도 그 생각했거든요. 미국은 큰 나라고 미국은 잘 사는 나라고 미국 사람은 부자라고. 근데 다는 아니에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적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미국 사람 6명이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미국 사람 한 명씩 맡아서 딱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어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쪽에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든 통역만 일으켜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 교회 오세요.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뭐 한국이 아름답습니다. 당신 그 막 뭐라고 영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두 가지만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 전도 오고 밤에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집회에서 결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미국을 몰랐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미국은 부자고 잘 사는 나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일찍 끝났어요, 전도가. 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길래 그랬어요. 내가 구경시켜주구나. 관광.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관광 가려면 내가 미국에서까지 몰라고 한국까지 와서 가냐. 그리고 얘기가 붙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 했었어요. 얼마 드냐? 그랬더니 그때 몇백만 원 들었어요. 한 번 왔다 갔는데 한국을. 여섯 명이에요. 2-3천만 원 되더라고. 차라리 그 돈을 돈으로 보내지 몰라고 왔냐. 그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돈으로 보내지 몰라고 왔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 얻었더라고. 그런데 그날 그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경동아, 예? 그치? 차라리 돈을 보내려고 와봐요. 뺑 그 얘기요.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 합니다. 오늘 밤 교회 오세요. 그 얘기. 그 얘기는 우리가 더 잘해.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한테 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는 그냥 말만 하면 몇백만 원을 번다. 근데 그 말을 왜 안 해서 저 사람이 몇백만 원을 써서 여기 와서 그 말을 하게 하냐? 이 나쁜 놈아, 그게 준 얘기는 내가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간들 어느 외국을 간들 전도한다면 가서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라 말로 아니면 우리 말로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세요. 그 얘기 하려면 우리가 돈을 몇백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안 가고 여기서 쓰면 몇백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자여서 그렇게 도운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엄마도 슈퍼 점원을 하면서 그 버는 돈에서 15불씩 45년 동안을 도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나는데 근데 이 할 엄마가 아가씨야 아가씨 98세를 먹을 때까지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살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한국 애를 자식 삼아서 그렇게 키운 거야. 또 생각나는 사람 바로 우리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여서 구두 닦고 뭐 이거 신문 배달하고 그거였어요. 근데 한 군인이 높은 장교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사관입니다. 걔 똘똘하게 본 거예요. 가지고 꼬신 거예요. 너 미국 가서 공벌래? 네!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이 김장한 목사님이 키웠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도 늙은 총각입니다. 평생 장가를 안 가고 김장환 목사님을 그렇게 키워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도 압니다. 교인들이 착한 행실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은 그만두고 욕을 요즘엔 얻어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욕 얻어먹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착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나 교인이 다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 저런 현상이 있으리라.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 딱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통한 착한 행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착하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쥔통 욕만 얻어먹고 살게 하고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뭔 자꾸 아침부터 이게 심각한 소리를 했어요. 몰라, 그냥 설교 주제가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회개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외에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놈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갖 거짓으로 욕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자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보세요. 지구상의 74억의 인구가 단합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인간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 계셨다 안 계셨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딱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계시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드나 엄마, 그분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45년 동안 도울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삶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신 건 나는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사람들이 다 나보고 아깝다고 그래. 나는 연예인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운동선수를 해도 잘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대, 나보고. 그런데 왜 목사를 하니? 딱 커대.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 내가 목사 된 테니까, 우리 아빠, 경동아, 예? 내가 애비로서 너한테 충고하는데, 야, 네 인물이 누구만 못하냐? 네가 말을 누구만 못하냐?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 여자들 두세 명 뒤에 달고 다니는 목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 여자들 안 달고 다녀.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안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았다면 내가 왜 목사하겠어요?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이 너무 커서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쳤기에 그 사랑을 갚고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목사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은 반대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삶을 아들이 원체 대차게 밀고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두고 봤는데 살살 우리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병동이가 우리 아들이요? 형동이가 우리 아들이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맨날 술 사야 돼. 우리 아버지. 왜? 형동이가 아들이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대한민국의 1200만 크리스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착한 행실이 없어서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지금 착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다 초점을 둬보라 그 말이요. 예수쟁이 욕을 요구만 하지 말고 모든 예수쟁이가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예수쟁이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고 무지한 소치요 자기 고집이요 독선이라. 그 왜 그럴까?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알까요? 제가 이제 그걸 분석해 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놈의 귀신이 눈탱이를 가려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세상 좋아졌어요. 정말로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딱 대볼까요? 나는 방앗간 출신입니다. 옛날에는요 쌀에 뒤가 엄청 많았습니다. 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리로 기술적으로 해야지 이게 수퍽수퍽 해가면 돌이 또 들어가면 밥 먹다 알지 이놈의 옆에 그냥 돌도 또 못 깨낸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상에다 깔아놓고 일일이 개려서 밥을 해먹었어. 지금은 참 여러분 밥 먹다 돌 안 씹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먹기나 해봤어? 요즘에는 돌 누가 일부러 넣지 않는 한 찾기도 어려워 이 돌이. 옛날에는 자 그러면 쌀에 뇌가 많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크리스찬 속에 뇌가 많다고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아우 나는 뭔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가 욕어도 먹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믿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안 믿어. 아니 네 있다고 밥을 안 먹어 말이냐 막걸리냐. 이것이 믿지 못하는 자. 그러면 믿는 자들 어떻게 믿을까?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세상 사람은 마귀가 귀신이 눈을 가려놓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의 지시를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건 미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 전도는 나의 사명. 아까도 우리가 세종성전 투시도를 딱 봤어요. 반응이 여러 가지일 거야.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원돈으로 진다냐. 참 신기해.
내가 짓나 네가 짓나 하나님이 하시지. 딱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도와주면 돼요. 뭐냐?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냥 한 명만 전도하면요 금방 돼요. 네? 한 명만 전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네? 헌금하면 더 좋고. 아멘을 안 하네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게 영특한지 몰라. 그 사이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돈 없어지겠다. 그렇게 정신 차리면 너 위험하다고 할 때도 정신 차려서 사고 당하는 거예요. 어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래야지.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구만. 다 참. 지금 저하고 머리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어제도요 너무 감사한 게 어떤 할아버지가 꼭 나한테 전화 좀 요청해요.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 시골에 사시는 분이 세상에 혼자 살아요.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제 TV로 나를 보고 그걸 소망 삼고 산대요. 그럼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네. 단 한 것도 몰라. 90살도 넘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충문교회 진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내가 좀 헌금하고 싶어서 그래. 저 시골 할아버지도 헌금하고 싶다는데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정신을 또리또리 차리고 있는지. 야,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분은 왜 정신을 못 차릴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베드로라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내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비명 예수께서 있는 한적한 걸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38절을 보니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9절에 예원 갈릴리 땅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은 저 문팅이 덮고 있는 저놈을 쫓아내야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네 문팅이가 귀신이 가려놓고 있는 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오프너라고 있어요. 오프너 이렇게 따는 거. 에이? 콜라든 사이다든 뭐 소주든 탁 따는 거 있어요. 탁 따는 거 이렇게. 하하. 그 오프너로 탁탁 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탱이 덮은 귀신을 쫓아내는 오프너를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리와 내가 눈탱이 오프너로 열어줄게. 탁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전도하시는데 하나만 이 에드나 엄마처럼 45년 동안을 사랑을 쏟으면 그 사람 구원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되돌려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다시 되돌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실천이 선한 행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덮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1분 동안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착한 행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주님으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니다. 주여!